오늘 소개할 신기술은 중국의 회사 엑스팽의 플라잉카 X3입니다. 엑스3는 현실화된 플라잉카 개념으로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차량과 수직 이착륙 및 비행 기능을 갖춘 혁신적인 운송 수단입니다. 이 차량은 전기 모터와 추진기를 사용하여 작동하며 배터리로 구동됩니다. 정량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비행 및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안전성을 위해 고속 안전 시스템과 자동 조종 기능도 갖추고 있네요. 이 차량은 도로 위에서는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주행하다가 필요에 따라 수직 이착륙을 통해 공중으로 날 수 있고요. 이동 속도 및 비행 높이는 설계 및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X3는 도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긴 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중 이동이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이며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엑스팽 에어로 HT X3 프로토타입. 2022년 6월 3일 카뉴스 차이나에서 엑스팽 에어로 HT가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새로운 플라잉카를 만들었고 X3라고 불리며 비행 및 주행 가능한 프로토타입 자동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는 엑스팽 에어로 HT의 중국 특허 출원으로 인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5일 회사가 충칭 도로에서 비밀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X3의 재원. 승객 2명, 프로펠러 8개, 로드 타이어 4개. 차량 전체에 총 12개의 전기 모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초기 사진은 프로펠러 또는 모터 블레이드를 고정하는 우프카고 캐리어처럼 보입니다. X3의 최신 그래픽은 언뜻 보기에 매우 미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상황. 2022년 10월 24일 유튜브에 게시된 비디오에서 테스트 비행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서 이륙, 호버링 및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디자인에 대한 특허 제출로 보이는 것에서 엑스팽은 이전 영상에서 공개된 것과 유사한 멀티콥터 구성에 디지털 렌더링을 포함했습니다. 최근 엑스팽 에어로 HT는 2024년에 약 15만 달러의 비용으로 자동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팽의 플라잉카 X3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네요. 미래가 바로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아이의 미래였습니다.